이 완성된 양자역학을 놓고서 사람들이 만세 부르고 좋아했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죠. 답이 뭐. 뭐 되게 이상하잖아. 알 수 없다니 도대체 이게 뭐야. 거죠. 특히 이거를 가장 반대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하의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일단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젊은 과학자. 자, 이런 이론을 듣고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좀 나이 드신 기성과학자. 그러니까 기성과학자들이 이제 야,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렇게 한 거죠. 다 모여요. 집합, 집합. 전세계 과학자들이 다 있는데. 이 사진은 1927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인슈타인도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당연히 있고. 있죠. 이 사진은 너무 많이 봤는데 진짜 멋있어가지고. 이쪽이 젊은 쪽이고요, 주로. 여기 슈레딩거, 이 사람이 이제 파동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드브로이, 전자가 파동이다. 불확정성 원리, 지금 얘기한 하이젠베르크의 보어 편하게 있던 사람. 이쪽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고요. 네, 약간 화났어요 지금 막. 여기 근데 여성 과학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크리부인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네, 여기에 노벨상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람 모두 17명이 서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가 17명 있는 사진이고요. 진짜 멋있다. 여기다가 이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넣는 게 저희 유행이었어요, 한때.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저기 얼굴 이렇게 사진 잘라가지고. 합성으로요? 우리도 해드려요, 우리도. 이 회의야말로 이제는 오늘날 우리는 양자역학이 탄생한 시점으로 대혁명. 예, 잡아요, 이때를. 과학혁명. 그래서 이 회의는 원래 이제 혼내려고 모인 건데 기성과학자들의 모든 질문, 특히 아인슈타인이 했던 모든 질문을 다 방어를 해요. 이때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딴짓들 가운데 몇 개를 좀 검토해보면 재밌는데, 여기를 파동이 지나갈 때 이 두 장소를 동시에 지나가요. 전자는 동시에 지날 수 없잖아. 말이나 돼? 이랬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험을 해보면 돼요, 실험. 날아가다가 여기를 지날 때쯤 사진기로 팡 찍으면 되잖아. 사진을 찍어보면 허탈하게도 한쪽만 지나요. 이쪽? 아니면 이쪽? 근데 왜 파동처럼 저렇게? 사진을 전자를 하나 보내고 찍고 하나 보내고 찍고 계속 찍으면서 이 실험을 해보면 놀랍게도 그때는 저기 줄이 두 개 나와요. 어? 뭐 플래시 뭐가 있나? 문제는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은 다시 코펜하겐 해서 볼 때는 영향을 줘서 얘를 입자로 만든 거야. 안 볼 때는 파동으로 간 거라서 이상하지 않아. 이게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이제 막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요. 좋아. 전자가 동시에 지나다가 사진을 찍으면 한쪽만 있다며? 네, 맞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기 직전에 전자는 어디 있었을까? 눈을 감고 있을 때 사과가 여기 있었는데요. 눈을 떴더니 여기 있잖아. 그럼 눈을 뜨기 직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계속 거기.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이 물체의 위치는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즉, 눈 뜨기 직전에 전자가 여기 있었으면은 어떻게 동시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니까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눈을 뜨기 직전에는 어디는지 몰라요. 아인슈타인 빡쳤죠. 자, 일로 와봐. 저기 저 달 보여 안 보여? 달이 보이는데요. 자, 이제 보지 말자. 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보는 순간 거기 있게 되는 거고 보기 전에는 몰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니까 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하죠. 좋아, 우리 보지 말자. 다 같이 보지 말자. 없다면 없어요. 자, 이제 강아지가 봤어. 있어 없어? 화가 많이 났어요. 나랑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이, 저는 이제는 인공지능 알파고 기억나세요?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잖아요. 네. 프로듀서가 계속 하는 말이 이거 이상한데요? 이상한 수를 뒀어요, 알파고가. 이거 아마 질 거예요, 이거 말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겼잖아요. 그때 가서 아니, 알파고는 우리 프로듀서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둬서 이겼으니까 이 바둑 무효다 이럴 건가? 왜 이기고 지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는 다 계산되고요.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알파고도 이해 못하는 인간이 왜 양자역학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코펜하겐 해서가 만든 보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오로지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문제고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난다는 이 상황을 설명할 언어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이런 개념과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 우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약간 삶의 이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어찌 됐든 돌아간다. 아... 어렵죠? 어려워요. 이걸 기억하세요. 아,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